비만 환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운동 상식은 무엇일까요? 많이 드세요. 그리고 나서 운동을 했는데 나 왜 복부살, 허리살 그대로인 거야. 그 얘기를 맞아. 하시죠. 자, 운동으로 엄청난 열량 소모가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죠. 안 그럼. 돼요? 네. 그러니까 보통 순수한 그 체지방 1kg을 가장했을 때 7,700칼로리가 어마어마한 열량이 소모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내가 순수하게 1kg를 빼야겠다. 굶어서 빼거나 뭐 다른 제철식품을 쓰지 않고 그러면 하루에 700칼로리 정도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운동으로 700칼로리 하려면요. 내가 30분 동안 열심히 걸었어요. 그런데 겨우 100칼로리 소모한 거예요. 아, 너무 안타깝다. 자전거 열심히 30분 탔는데 100칼로리밖에 소모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 짜장면 700칼로리 먹는 거 쉽잖아요. 음식으로 100칼로리를 줄이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제 밥이 한 공기 있어요. 그중에서 3분의 1 공기만 안 먹으면 100칼로리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맥주 반병 정도, 식빵 3분의 2개만 안 먹으면 다른 음식 다 먹으면서 100칼로리를 줄일 수 있으니까 운동은 2알, 그리고 식단 조절로 8알 정도가 가야 실패 없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동의합니다. 예, 우리가 헬스장 가서 이게 걷습니다. 맞아요. 한 30분을 걸어도 딱 그 소모된 그쵸. 그 칼로리는 얼마 안 돼도 맞아요. 러닝머신을 이렇게 하시면서 걸었다가 거기 쓰여 있는 열량을 딱 보고 내가 이 운동 지금 뭐 한 거야. 기계 고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만 해버릴까? 그러신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네.